깻잎에 불고기 올리는 게 불고기 올리는 게 힘드네. 여기는 전북대 구정문의 닭갈비 거리를 가고 있는 입구입니다. 닭갈비가 식당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가보셨어요? 당연하죠. 이 전주에서 4년이나 살았는데 가게 하나하나의 장점과 단점과 특징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닭갈비 집을 가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지. 학생들에게 제가 어디로 가서 밥을 먹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려고 하니까 길이 텅 비었어요. 아까 전에 사람 엄청 많았는데. 전북대 닭갈비 식당 중에서 어떤 곳이 제일 맛있는지 투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보세요. 닭터 닭갈비요? 오. 고기가 커요. 아, 고기가 커서. 알싸움이요? 알싸움. 아, 알싸움이요? 어? 우리가 더 쌀쌀하다. 가격도 네.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저렴하고. 어? 여기요? 알싸움 닭갈비? 아, 매콤해가지고. 아, 매콤한 맛이 맛있어서. 아. 고수 닭갈비 2명, 알쌈 닭불고기 5명, 닭터 닭갈비 4명 해서 알쌈 닭불고기가 5명으로 제일 많이 투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알쌈으로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알쌈 닭불고기인데요. 여기에 최고 장점이 뭐냐면 사리를 치즈 추가하면 공깃밥을 참치덮밥으로 바꿔서 주는 건데요. 닭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게끔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맛있다고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두 개랑 치즈 추가 사리. 알쌈 기본에 치즈 추가 이인 해드리면 되죠? 네네. 심플하군요. 네. 알쌈 닭 불고기 사용 설명서. 휴대폰을 꺼낸다. 음식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깻잎에 불고기를 올리고 날치알에 올려 싸먹는다. 김에 불고기를 올리고 마요소스를 넣어서 먹는다. 마지막으로 불고기 소스를 조금 남기고 볶음밥을 주문해서 먹는다.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사리를 추가하면은 공깃밥에서 참치덮밥으로 나오는 그 참치덮밥. 이게 그 알쌈 닭 불고기의 맨 앞글자 알입니다. 날치알. 보여줘야죠. 아, 보여줘야 되구나. 초보 유튜버로. 여기? 여기? 알쌈 닭불고기에 치즈 사리를 추가한 겁니다. 맛있겠죠? 이게 주문과 동시에 초벌구이를 한번 하고 기름기를 쫙 빼서 나와서 되게 담백해요. 기름기 없이 부하지 않게 담백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여기로 오면 정말 좋아요. 완전 치즈 밥인데? 그러니까요. 저희 오늘 촬영한다고 치즈를 좀 많이 넣어주신 거 같아요. 진짜요? 네. 원래 그런 게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피자 아니에요. 그러면 알쌈 닭불고기 사용 설명서와 첫 번째 휴대폰을 꺼내서 음식 사진을 찍는. 아니, 진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FM대로 하는 걸 좋아해서요. 찍었습니다. 두 번째, 깻잎에 불고기를 올리고 날치알을 올려 써먹는다. 깻잎에. 깻잎에 불고기 올리는 게. 불고기 올리는 게 힘드네. 날치알을 넣어서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닭불고기랑 깻잎이랑 좀 잘 어울리잖아요. 궁합도 잘 맞고. 그래서 딱 같이 먹으니까 깻잎의 알싸함과 닭불고기의 약간 매콤함 그리고 날치알의 부드럽고 톡톡 튀는 맛이 합쳐져서 맛있어요. 세 번째, 김에 불고기를 올리고 마요 소스를 넣어서 먹는다. 아까 마요가 가득 있던 참치 덮밥을 같이 먹어볼게요. 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먹었던 깻잎쌈이 더 맛있었어요. 김이 살짝 짜서 닭불고기랑 먹으니까 너무 짜다. 너무 짠맛이 훅 올라와서 저는 그냥 아까처럼 깻잎에 싸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싸먹어보도록 할게요. 치즈가 진짜 많네요. 그쵸, 피자 같아요. 치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면 사리도 있고 떡 사리도 있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조합. 어떤 조합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제가 먹었을 때 제일 맛있는 조합은 닭불고기랑 그냥 날치알 두 개 딱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불고기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다른 재료가 들어오면 오히려 맛이 너무 복잡해진달까? 딱 그 맛있는 닭불고기의 맛만 느껴도 충분하다. 다 먹을 수 있죠? 근데 이거 2인분이에요.
이렇게 이어졌네. 설마 이런 거 나오지 않겠어? 빈님 방금 건 잘라주세요. 제 이미지를 위해서 평범하게 되게 학교 잘 다니는데 이렇게 치즈 이렇게 먹는 이미지 나오면. 사장님 여기 장사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전 사장님 아니고 저희 사장님이 지금 여기서 거의 8년 차. 근데 초벌구이를 하신다고 했는데 초벌구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초벌은 저희 센 불로 볶아가지고 뜨거운 물로 구워서 바로 이렇게 기름진 거 좀 빼놓고 다 빼놓고 나나표 볶음밥 볶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요리를 못해요. 소스를 먼저 넣어야겠죠? 소스를 넣고 밥을 넣고 김치를 좀 덜 넣을까요? 김치가 핵심입니다. 김치를 다시 넣겠습니다. 맛있게 볶아주세요. 제가 좀 요리를 못해요. 그래서 평소에 맨날 밥버거랑 한 솥만 먹거든요. 다 됐습니다. 예상대로 짜네요. 먹어봅시다. 이제 괜찮아요? 네, 이제 맛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날치가 원래 톡톡 튀는 맛에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날치를 다 익혀버려서 날치가 튀지가 않아요. 그냥 알이 됐어요, 알. 다 익고 난 후에 알을 이렇게 살짝 뿌려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별 5개 중에 4.5를 주겠습니다. 높게 줬어요. 왜냐면 제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좀 소화도 안 되고 니글거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닭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초벌구이를 해서 나온다. 이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깻잎이랑 날치알이랑 닭의 조합도 좋았고 제가 치즈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치즈사리가 무슨 피자 마냥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마음에 들어서 좀 점수를 다산점을 줬고요. 딱 김치랑 김이랑 볶아먹었을 때 그런 조합도 맛있어서 평점을 높게 줬습니다. 전북대 구정문 맛집 탐방 알쌈 닭불고기 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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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유튜브는 쉽지가 않구나. 말도 잘해야 되고 카메라 각도도 잘 맞춰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네.